원주통신원 신영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에서는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겁니까? 예, 꽃 간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꽃 간판을 보여주신다. 궁금하네, 어떤 꽃으로 만든 꽃 간판입니까? 가을에 피는 국화꽃으로 간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하고 큰 간판인지 궁금한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어디 있습니까? 그 간판 궁금합니다. 아, 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영상을 준비하셨습니까?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간판이고, 야, 이게 마을 입구에 있는 간판 같은데, 다시 오신다라는 지금, 네, 꽃으로 만든, 아, 간판 같은데요. 국화꽃으로 만든 간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문구가요, 다시 오신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 어떤 의미의 문구를 쓰신 겁니까? 아, 힌트를 얻기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책에 보면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한 데서 힌트를 얻었고요. 네. 원주를 지나가는 분들과 원주를 찾아오시는 분들. 또 옛날 직장 동료들, 학교 동창들, 네, 돌아가신 부모님들, 아, 그때가 좋아서 그분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네요. 네, 예, 원주로 오십시오. 라는 우리 마을로 오십시오. 예, 자, 그런데요, 예, 이 꽃간판을요 혼자 만드신 겁니까, 어르신? 아닙니다. 제 뒤에 계시는 동네 어르신분들과 네, 36 지역사회 봉사 회원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자, 뒤에 어르신들도 함께 하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어르신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자, 그런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이 꽃간판을 만드시는데. 35일 걸렸습니다. 아, 35일이요? 비용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자재 원가만 한 380만 원 들었습니다. 와, 한 400만 원을 드셨는데 혹시 자비로 다 만드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마을을 위해서 자비를 들이셔서 한 400만 원 드셨네요. 자,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뭐 우리가 사는 모든 그 사는 활동이 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네,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네. 다시 오신다. 네. 원주 우리 마을 다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KBS